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정적분의 계산이라는 단어를 공부했고요. 이 정적분의 계산의 연습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혜빈 안녕? 숙제를 내서 여러분 그 숙제를 제가 다섯 문제 정도 선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섯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적인 한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안 해줬으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게 관찰해 보면 저 비난하려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해 보면 그 숙제 안 하는 사람들은 숙제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진짜로. 숙제의 양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째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비난 필요도 없고요. 야! 지금 이거 제가 문제 풀어줄 거야. 근데 좀 핵심적인 걸 15-5번 내줬는데 이 15-5번은 좀 문제를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준 거고 제가 여기서 선별해서 4번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15-5번의 4번. 이제 수트 했으면 여기 잘할 수 있어. 2분의 1부터 2까지 절대값 LNX를 적분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3차 함수라고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적분할 때. LNX는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근데 2분의 1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부터 1까지는 이 함수가 음수고 1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요거를 구분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2분의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1부터 2까지는 그냥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숙제도 혹시 성의 잘 하셨나요? 아, 너 완벽하게 도와주셨어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LNX는 적분하는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곱하기 1 붙여주고 부분 적분할 수 없으니까 외워주라고 제가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도 거의 부탁하면서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외워! 이게 아니라 외워줘. 자, 우리 민재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오늘 저의 타겟이 너라는 것도 너도 아마 오전부터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꼬이망이 좁혀 오고 있구나. 이제 LNX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알 수 있어, 진짜. LN 지금 해요. 다음에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그 안 해오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영어 단어라고 생각해봐, 애플. 아니 그, 아니 진짜 마인드를 바꿔봐.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지금 애플 지금 외워야지. 애플 다음에 또 외워야겠다. 이 생각 누가 하냐. 지금 바로 외워. LNX 곱하기 X 마이너스 X. 자 이게 여러분 4번 문제였어요. 대입만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또 봐야 돼요. 6번에 0부터 파이까지 2의 x제곱 코사인 x dx.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도 그 구조를 알 거야. 뭐냐면은, 이게 그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 적분을 가려면 세팅을 하고 가야 되는데, 로다 3지라고. 지금 아주 좋아, 지금 오늘. 네? 좋아요. 로다 3지. 삼각함수 지수함수. 그러니까 지금 세팅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이 세팅을 처음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부분 적분은 이제 공식을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적 미가 기억나죠? 가적 미가. 그러면은 코사인 x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2x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여기 이제 곱셔지는 이렇게. 어? 그러면 이게 또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부분적분이 이게 또 나오게 된다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열이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열이 받지 않고. 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열이 안 받고. 열이. 어?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어, 굉장히 지금 밑에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부분적분이 또 간다고. 가, 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자, 얘를 미분하면 여러분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지금 장난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맞잖아. 참 뭔가가 이상한데? 뭔가 그 여러분 뭔가 지금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떡하죠? 이거 야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여기서 여기 올 때 여러분 얘 분명히 가만히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아, 이거 제가 잘못한 거니까 뭐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코사인 x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제 풀이를 적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틀려놓고 오히려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예전에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그 이상하게 이 제 명상과 다르게 네?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필기를 열심히 해주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막 적지 마 이러기 전까지. 그러면은 제가 실수가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실수가 많아. 그러면은 그 틀리면 동시에 이 화이트 거리는 소리가 저를 굉장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진짜로 굉장히 압박해. 말해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이게 뒤통수에 막 이게 그렇죠. 근데 연속으로 들리면 그때 막 어떤 애가 필통에서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필통에 있으면 이렇게 꺼내 이렇게 손을 그냥 이렇게 꺼내는 게 이렇게 꺼낼 때가 있어. 걔도 이제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이제 공포증이 다시 올 뻔했네. 근데 여기 아직 여기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 이제 여기를 여기 끝났어. 네 여기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걸 또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수학이 신기하죠? 이게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이 참 신기한 거예요. 아 재밌어. 부분적분을 하고 두 번 했더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또 나온다는 거지. 참 다행이죠?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이제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니까 이걸 넘겨줍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두 개 있는데 그게 이거라고 하죠. 이제 2로 나눠주면 답이 나와.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 시야가 좁으면 그럼 이런 데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죠. 어? 뭐야? 그럼 또 해야 되나? 계속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또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15-5번에 4번, 6번이 특히 6번이 약간 특이한 유형이라서 제가고요. 자, 그 다음에 15-18번. 우리가 수트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f 프라임 x는 sin x 플러스 인티그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ft dt인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상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수로. 왜냐면 정적분 값은 상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우리 예전에 했잖아. 수트에서 1부터 2까지 fttt 있으면 이거 c라고 한다면 다시 넣어주는 거 그거랑. 그럼 fx는 sin x 이건 끝까지 좀 풀어줘야 되는 게 cx 이거 지금 c라고 했으니까 적분하면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오게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f0이 0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고
여기다도 0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알았어. fx가 이거구나 라는 거지. 이걸 다시 넣어주는 거야. 다시.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x 플러스 cx가 지금 여러분 c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쌤. 네? 그 마이너스 사인 x 왜? 그 아, 저 새끼 오늘 무기네. 고맙다. 야. 아, 정신 차려. 나 오늘 너무 까불다. 야, 그러면은, 아, 진짜, 야, 저 지금 심각해. 야,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니까 0이 되려면 여기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와야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뀌게 되는데도,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x 플러스 2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여기 잘 봐주시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적분 구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는 적분 구간은 지금 0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우함수, 기함수를 살펴두던 수트 때의 버릇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함수는 제껴줘도 되는데 여기서 이 cx가 뭐가 되죠? 기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껴주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x랑 1은 무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 빼주고 여기를 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c를 좀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겠죠. c만 넣는다면 여기다 넣는다면 fx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풀어줬고요. 15-10번 겁나 어려운 문제야. 15-10번 별표 쳐야 돼. 이거 수능 기출 문제야. 근데 오래됐어. 한 10년 전 수능 기출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15-18이랑 20이는 안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상당히 좀 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수업 준비를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문제들이랑 다음 단어를 한 번은 읽고 와요. 이렇게 보고 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0부터 5까지인데요. 근데 문제에서는 0부터 5까지 이 fx를 구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이 fx 모양이 여러 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밑에 읽어주면 가. 일단 f0은 1이래. 나는 지금 0부터 5까지 관찰을 할 건데 0일 때 2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를 보면 약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 건데 나에서 그럼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할 때 애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제 탓이겠죠? 진짜입니다. 0부터 4인 K가 0과 4 사이인 각각의 정수 K에 대해서 각각의 정수 K에 대해서 FK 플러스 T는 FK 또는 FK 플러스 T는 2의 T제곱 곱하기 FK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능에서 좋아하는 별로 숫자가 안 되는데 이거를 범위로 표시한 이걸 가려서 생각해야 되는데 K가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다. 그 영어로 여러분 불시시죠? 불시? 무슨 뜻이에요? 근데 불시시?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영화 보면 막 VC도 하고 이게 뭐냐면 K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밑에다가 그걸 대입해 나가야 돼요. 그럼 K가 0일 때는 K가 0일 때는 FT는 FK가 되거나 또는 FT는
2의 t 승곱하기 f0이 되는 거예요. 이 f0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1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해 됐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t가 0과 1 사이에서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k가 0이니까 f0이라고 치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부터 1까지는 지금 잘 보고 있지? 0부터 1까지는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1이거나 아니면 2의 t제곱이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모두 적어보겠습니다. 파이팅해요. 1이거나 아니면 2의 t제곱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그리는 이 오른쪽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자, 그 다음에 K가 1이에요. K가 1이면 FT 플러스 1은 여기다 K가 1이면 F1인데 F1 또는 그 다음에 FT 플러스 1은 2의 t승 곱하기 f 뭐죠? 1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뭘 했어요? 아 이게 지금 연속 함수를 했잖아. 아 지금 문제 안 읽었어요? 이게 지금 연속 함수로 이어져야 되는데 상수함수로 그대로 멈추던가 아니면 2의 x제곱의 지수함수 모양으로 올라가던가 멈추던가 올라가던가 멈추던가 올라가던가 아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이 모양을 어렵게 보면 안 된다고 이게. 근데 다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제 한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얘는 상수함수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얘는 2의 t제곱에다가 f t 그러니까 2의 t제곱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계속 적다 보면 더 어려워지고 이 문제의 그냥 어떤 핵심은 상수함수로 가던가 아니면 지수함수 모양 따라가던가 연속으로 그린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제 말 들어볼래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와 이것도 말이 돼. 나올 수 있는 게 겁나 많아. 이것도 말이 되고 이것도 말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 되고요. 이게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말이 되고. 야 근데 이해 안 해도 돼. 이 정도 문제 머리 좋아할 틀어. 우리 머리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야. 그럼 이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지금 두 개가 아니야. 지금 엄청나게 많아. 그 가지 따질 수가 몇 가지겠어 그럼? 제 기록 몇 가지겠어? 말해봐. 32가지? 잘했어. 왜냐면은 1에서 분기점, 2에서 분기점, 3에서 분기점, 4에서 분기점 16가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16가지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밑에 나를 보면 나에서 이제 이걸 줄여주는데 뭐라고 다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대요. 지금 0과 5 사이에서 무슨 말이냐면 1, 2, 3, 4에서 모두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의 조건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가 0부터 5까지 적분한 거의 최소값이겠죠. 다의 조건이 없었다. 근데 다의 조건이 있음으로써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0개니까.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왜 생긴다? 지수함수랑 상수함수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생겨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상수함수, 지수함수, 상수함수, 지수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해지고 또는 지수함수, 상수함수, 지수함수, 상수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네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란색을 접근한 게 더 작겠어요? 빨간색을 접근한 게 더 작겠어요? 빨간색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한 칸만 알면 되는 거죠. 2의 x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이것만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 이해되죠? 무슨 사각형 해가지고 적분해야지 이제 또 나머지 또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게 커지니까 넓은
네. 저 곱하기 2의 t 곱하기 k 뭐가 어디 여기 여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fk가 뭐 여기서 f1이 2잖아요. 그러면 이게 2가 돼요. 그럼 이건 2의 t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그 평행 이동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지금 그 성우 질문은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4의 x제곱, 8의 x제곱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는 계속 그대로. 근데 그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그 수능에서 맨 마지막 문제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이게 16가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수능에서 좋아하는 형태야. 중간식 마지막으로 접근해서 꼭 알아도 지금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 근데 이 선생님 저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가 숙제를 안 해서가 아니고 숙제를 했어도 이게 연속함수라는 거를 좀 허투루 보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얘는 계속 이어지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이어지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얘가 뜻하는 게 뭐다? 상수함수. 얘가 뜻하는 게 지수함수의 일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상수함수 또는 지수함수로 연속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분 불가능점이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18번 문제 숙제였고 15-22번 문제 숙제였는데 15-22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15-22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파이까지가 아니라 파이까지 사인 x 곱하기 fx가 0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와 힘내세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접근 구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게 지금 얘가 기함수가 되면 0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sin x 곱하기 f(x)가 기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미 기함수니까 이 f(x)가 우함수가 된다면 그러면 이게 기함수가 되면서 열려버리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얘가 우함수가 되려면 지금 이 b값이 0이 된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0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차함수가 fx는 ax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y는 x에 접한대요. 그럼 이게 y는 x에 접하면 이거 넘겨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판별식인 b 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 되면서 a는 4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칭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좋아요. 자, 그럼 넘겨볼까요?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시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약간 정신 이상한 놈이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수학 수업할 때는 수학을 수업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계속 다른 얘기만 하니까 수업과 관계되지 않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그 애들이 너무 재밌다고 오는 애들밖에 제 수업을 안 들었어요.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반 내내 가는 얘기다. 그 원장님이 심각하게 저 데리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때 그 아버님이 수학을 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불만이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나. 그래서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내가 아까 저기 데스크에서 보고 내가 그랬어. 그 데스크 테리미한테, 테리미 멘토한테 여기 지금 수학 선생님은 좀 이거 좀 고혈압 그 저도 이거 수업 준비할 때 이 문제
이미 설명은 딱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정신없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쵸? 이제 우리는 오늘의 수업을 빼면 미적분 기본적 사업으로 끝내는 반이 세 번의 수업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마지막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이 단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혜빈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수능특강 미적분이죠. 잠깐 주세요. 네. 이 책. 제가 오늘부터 나간다 했나요, 혜빈아? 수요일까지. 그쵸. 수요일까지 이 기본요소 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책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레벨 2만, 레벨 1, 2만. 레벨 3는 선생님, 네가 못 푸는 거 아니냐? 아시죠?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개념을 끝낸 입장에서 레벨 3를 바로 하기보다 레벨 1, 2까지는 제가 꼭 끝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사서 지금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랑 월요일 날 슈팅하니까 혹시 사지 내가 안 사도 되겠지 근데 내 탓이네. 야, 내가 뽑아줄게. 내가 꼭 그 수요일에 뽑아줄게. 레벨 2,3라는 거. 레벨 2,3. 근데 내가 사는 게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사. 6,500원이야. 아니, 진짜 너네 여러분 그 딱 음료수 한번 딱 차면 뭐 살 수 있어.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사자? 음료수가 6,500원이냐? 너 이렇게 저한테 달려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이게 어차피 수능 효과고 한번 구매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는 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다 나눌 생각이에요. 레벨 2, 레벨 3. 그래서, 레벨 1, 2.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친구 사, 만약에 안 사가지고 못 풀었는데 이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사가지고 여러분 제가 레벨 1이랑 레벨 2 우리 수업을 적용하면서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수요일 날 되면 이 친구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그, 거의 막바지인데요. 파이널 라운드. 자, 거기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과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단어는 여러 가지 정적분인데 여러 가지 정적분이 아니에요. 두 가지 정적분이에요. 이제 첫 번째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배워보죠. 그리고 두 번째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근데 이거는 냉정히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수트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fx는 인티그럴 ax gt dt. 우리 이제 라 할 때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출문제 보면은 그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이미 우리가 배웠던 수트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건 생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고 했지만 딱 하나 구분구적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그렇게 봐주면 돼요. 이 단어는 두 개로 섹션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구분구적법, 두 번째가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랬을 때 구분구적법만 공부를 할 거다. 자, 그럼 이제 야 이게 원래 야 잠깐만 나 이제 꼰대 같은 소리 좀 해도 되냐?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지 새끼야. 아니라 이 구분구적법은 원래 그 수트에 있었어. 수트에 있었는데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 줄여서 사곡세가 있어요. 그 사곡세 분들이 이 굉장히 그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거를 수트에서 뺍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제가 예전에 사곡세와 대립한 적이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진짜야. 이거 나 완전히 끝날 뻔했어 인생. 왜냐면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잠깐만, 내가 그 얘기만 잠깐 하고 갈게. 이게 제가 여기 이투스 세종점을
디플링 같이 열었을 때 이투 세레온 수많이죠. 이투 세레온 열었을 때 그때 딱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아 원래 학원 망하는 거 있어? 왜냐면은 아니 여기 11월 1일날 일부러 이제 국영수 다 1등급 하잖아 해서 11월 1일날 학원 개원해가지고 그 이제 2018년 11월 1일에 여기 딱 열었단 말이야. 근데 바로 코로나가 한 2주 뒤에 터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1호 2호 하면서 뭐 이제 다 뒤지는 거 아닌가 막 하면서 막 그 생각이 나오면서 애들도 막 학원 다니던 학원도 막 끊고 막 그런 때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3월에 그때 이제 계약을 안 합니다. 학교가. 근데 이제 계약이 연기가 돼요. 처음엔 몰랐겠지. 이게 뭐 두 달, 세 달 연기됐지. 처음엔 일주일, 이주일 연기됐다가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그때는 몰랐지. 여러분 다 여러분 얘기잖아. 기억나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떤 기가 막힌 광고를 생각해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이 관리가 안 될까봐 제가 코로나 여기다 적고 진짜 이거 진짜 뒤질 뻔했어. 학교 대신 학원 가자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아 진짜로 이게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잘하는 애들이 부모님들이 걱정이란 말이야. 왜냐면 출근을 하시는데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게임할까 봐 걱정이니까 이거 막 전화가 불이 나. 막 그냥 다 등록하겠대.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한번 안 하고시고요. 아 무조건 등록하겠대. 그래가지고 이게 아 진짜 이게 하루 만에 그 140석이 마감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본사에서. 아니 진짜로 너 대가리 잘 썼다. 이게 되는데 아 진짜로. 근데 아 진짜 이거 실화야. 근데 한 3월 한 5일쯤에 그 내일 9시 뉴스에 나올 자료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우리 학원을 점검을 온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학원인지 보러 왔다. 너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왜냐면 이제 이게 내일 9시 뉴스에 나올 건데 하면서 제가 만든 포스터를 딱. 근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어서 학교까지 안 가게 하는데 너무 이 돈놀이에 이게 학원 돈벌이에 집중한 거 아니야? 이 정부의 정책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영업정지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진짜 망하게 생긴 거예요. 영업정지 걸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 사학세 분들을 만납니다. 아 진짜 이거? 사교육국정원에서 있어요. 그래서 사학세를 제가 대치동으로 찾아갑니다. 이거 와 이러냐는 게 야 너네 잠깐만. 아니 그 사교육 보조 없는 세상인데 왜 대치동에 만드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교육 보조 없는 세상이면 어디 총학교에 있어야지 대치동에 왜? 아니 근데 그 제가 그래서 찾아가서 거의 무릎 꿇듯이 사과를 해요. 절대 이제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터가 안 나가게 나갔으면 진짜 한번 못 받았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구분구조법이 원래 수투에 있었다가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서 2학년들은 배우면 안 된다. 이제 3학년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떤 폐해가 나오냐면 이제 2학년 때 이 말을 배우잖아요. 이 말을. 근데 이 말을 배웠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 배워. 이 dx가 뭐고 이 인티그럴이 뭐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배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되면 a부터 b까지 x축으로 이루어진 넓인데 x축에는 양수고 x축에는 음수다라고 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구분구조법 수업을 듣게 되면 이 기호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된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게 이거 배우기 전에 나옵니다. 정조품 배우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잘 해봅시다. 이거, 이 내용. 자, 그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누가 저기 여러분에게 야, 너 0부터 1까지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 있잖아? 이거 못 구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왕이. 그러면 이게 엄청 떨릴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너희 꼭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크레파스로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어 그 줄어든 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너희 그런 생각 안 하겠어? 나 이거 진짜 축구 살고 하면 자 이 분필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만 색칠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막 한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에다 막 색칠을 아 이 정도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진짜 간절하면 그럴 수 있잖아 진짜 아 자기가 진짜 간절하면 우리 아니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거 배울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제가 배울 때.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좀 나름 똑똑한 시키가 이거를 그 네 등분을 한 거지. 4등분이라고 하죠. 4등분을 한 거야. 이거를. 머리가 뛰어난 새끼야. 그래서 4등분에서 이 직사각형 네 개의 넓이를 구한 거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야, 처음한테 잘 배워야 돼. 혼자 하지 마. 나랑 같이 하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이 4로 나누면 4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좀 그 감정이입을 해야 됩니다, 배울 때. 여기는 2분의 1, 4분의 1. 여기는 이제 4분의 3, 16분의 9니까. 이 첫 번째의 넓이는 64분의 1. 두 번째 넓이는 8분의 1. 세 번째의 넓이는 64분의 27. 네 번째 넓이가 1이니까 이 네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그래도 좀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못 구하면 죽인다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당연히 뒤지지. 딱 그런 틀린 말이잖아. 아니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랬는데 이 사각형 하면 여기는 어쩔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애가 아 저는 이제 조금 8개로 나눠봤습니다 라고 해서 뒤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덟 개로 나눠봐야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전에 보다 이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차가 되는데 이 오차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제 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6개를 초대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 진짜야 이게 진짜 내용이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어? 지금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얘도 이제 죽는 게 확정이 됐어요. 이미 죽는데 이제 죽기 전까지 비참하게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오차가 줄어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앞에 세 명이 죽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오차는 확실히 이 사각형을 많이 나눌수록, 이 밑변을 많이 나눌수록 이 오차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에 내가 밑변을 무한대로 나눌 수만 있다면 내 밑변을 무한대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 오차가 무한대로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오차가 무한대로 줄어들다 보면 오차가 0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아주 그냥 장난이 생각을 하는 새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한대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무한대가 나온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쓰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까지는 총 1인데 이거를 n개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랬어. 진짜야. 이걸 n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n분의 1이 되는 거지. 밑변의 길이는. 딱 하나가 있지. 왜냐면 이게 n개니까. 그러니까 밑변 하나는 n분의 1일 거잖아. 그럼 높이는 뭐가 되냐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었어. 맞지?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여기가 n분의 2잖아. 그럼 n분의 1의 제곱이 높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n분의 2잖아. n분의 2의 제곱이고. 그러면 아,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고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n분의 1 곱하기 마지막 n분의 n, 1이죠. 이거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이렇게 다 더하면 이거는 내가 무한히 만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오차가 0이 돼서 정확한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아주 장난 아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이 분모가 뭐냐면 n세 제곱이에요. 분모가.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시그마 k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된다?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감동해서 발톱이 뽑히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여기의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걸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밝혀버리는 거잖아. 이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겨우 뭐 크레파스 패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거를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던 거죠. 이게 여러분 봅니다. 구분구적법. 나누어서 쌓아서 쌓을 적자입니다. 나누고 쌓아서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 구분구적법. 자,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또 배운 걸로 가볼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야, 이거 다 있어. 이거 여기 뭐 치면 다 나와. 자, 이제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런 거 물어봐서 많이 맞았는데, 원뿔의 부피 할 때, 어? 이 원뿔의 부피 할 때 이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곱하면 된대.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아니, 선생님. 왜 3분의 1을 곱하죠? 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답해줄 때까지 쫓아가면서 물어보면 얼마나 모르는 사람은 짜증나겠습니까? 아니 물론 아시겠지만 장식. 어, 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자, 이런 원뿔이 있어요. 자, 원뿔이 있는데 원뿔의 그 부피를 한번 내가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저 아까 전 시간에 원 못 그려가지고 좀 자괴감 들었는데 원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 졸거나 그런 멘탈 나가버립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는 좀 창의적으로 이 원기둥을 이렇게 쌓아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야, 이게 아, 미치겠네 진짜. 서현아, 너가 좀 그려주라. 너 그림 잘 그리잖아. 못 그려. 아, 그래. 야, 어쨌든 지금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야. 집중해, 그림이랑 관계 없이. 이 원뿔의 높이가 H인데 내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 원뿔의 높이를 N개로 나누는 거지. 이 원기둥.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야, 이해됐어, 윤정아? 아니, 여기다가 N개의 원기둥을 세울 거라. 근데 높이가 똑같아. 다 높이가 H를 N개로 나눴으니까 높이가 뭐가 되겠어요? N분의 H가 되는 거지.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 끝에서 저를 응원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네 분이나 계셨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네? 좋아. 그럼 이제 닮음비를 보면 여러분 여기에도 첫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첫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뭐가 돼? 이 길이가? N분의 H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잘 봐봐. 그러면은 여기가 R이잖아 지금. 밑면의 간질이. 그럼 나한테 말해줘. 진짜. 나한테 말해줘. 여기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 N분의 R이 되겠지 지금. 이 비율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맨 꼭대기 층에 이 꼭대기 층의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재영아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다음에 원기둥. 그쵸? 그쵸, 재영아? 그러면은 이 밑에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가 n분의 r이었는데요.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좋아요. 틀릴까봐 그 여러분 그 하지 재영아 너 알고 있죠? 틀릴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n분의 2r의 제곱이 높이는 똑같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요 맨 밑에 이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n분의 nr의 제곱
곱하기 R분의 H가 되는지. 어, 이거 M분의 H야? 지금 제가 이거 R이라고 읽어가지고 이거 M분의 H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와, 와! 그러면 지금 이 원기둥들의 넓이의 합은 공통 인수가 파이 곱하기 n 세제곱분의 h야. 파이 곱하기 n 세제곱분의 h는 다 있어. 그 다음에 1의 제곱부터 지금 n의 제곱까지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 알고 있나? 어, 여기 r제곱 돼 있어. 잘해, 고마워. 자, 그럼 이제 변수는 앞에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무한대로 늘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한대로. 그럼 이 무한대로 늘려보면 여기 이 부분이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이거 적으면 6n 세제곱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 r 제곱 h라고 해서 여기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부분이 n에 관한 3차분의 3차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역시 3분의 1로 되게 되면서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지. 와우!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하면 왜 뿔의 부피가 되는지를 증명해 버렸어요. 미적분을 이걸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거 말해봐도 초등학교 배웠거든요. 궁금한 거 구, 그렇지. 아, 역시 네가 이 새끼야. 아,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어, 번호가 말했듯이 그 구도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어? 나는 사실 안 궁금했는데 이 새끼 궁금한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아니 그래서 아, 잠깐만. 그래가지고 아, 구? 야, 이거 아인슈타인 되는 건가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의 부피를 구한다. 그건 뭐냐면 이 반구, 반구가 아니라 이 여러분 그거 이 딱 이런 거. 그랬을 때 이 반구의 그 부피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결국. 얘도 결국 여기서부터 원기둥을 쌓아 나가서 그 원기둥의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신호 곱하기 2하면 되겠네. 근데 아까 원뿔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라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야? F의 중심이야? 그렇지. 여기 이제 H가 아니게 되는 거지. 아까는 이 원뿔에서는 이걸 H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구는 이 구의 어? 와! 구의 중심에서 모든 구의 끝으로 가는 건 전부 R인 거야 지금. 그게 이제 원뿔이랑 얘랑 다른 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좀 이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잘 봐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렇게 그걸 쌓아나간다고. 이렇게 이게 쌓아나가기 시작해. 너 너무 궁금하네. 아니 장난이야 장난. 저는 이게 괜찮아요. 야, 잘 봐. 어. 자, 그럼 이게 K 번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K 번째예요. K 번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의 반지름이 너무 궁금한 거지. 근데 높이는 n 분의 r인데, 이 반지름이 너무 궁금한 거야. 오케이? 야, 이게 됐어, 됐어. 됐잖아.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에서 n분의 kr을 뺐다고 보면 돼. 왜냐면 지금 여기에 k번째니까 이게 지금 k번째의 그 와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n분의 r이 몇 개 있겠어요 여기까지. 어, n분의 kr이겠지? 그러면은 이게 n분의 kr이고 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N분의 KR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잘 이해됐어? 잠깐만, 이해 안 된 사람 있으면 말해봐. 그 넘어갈 테니까. 아, 진짜 말해봐. 아, 진짜로. 이해됐어, 다?
여기 n분의 r, n분의 r, n분의 r, n분의 r 있으니까 k번째면 n분의 kr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r이니까 r에서 n분의 kr 뺐다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게 뭐예요?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k번째 원기둥의 넓이는 민넓이를 곱해보자. 민넓이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민넓이는 r제곱에서 r-n분의 kr의 제곱을 빼면 이게 바로 요거의 제곱이 나와요. 그럼 다시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여기 써놓은 거구나. 여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민넓이,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를 곱하면 n분의 r. 이게 k번째 원기둥의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걸 그 자세히 좀, 아, 자세히나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r제곱 플러스. 야, 건우야, 너가 지금 한 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약간 너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미 짐작했냐? 아니, 이 새끼, 아, 잠깐만. 나 너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열심히 가줘야지, 인간적으로. 자, 네.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n제곱분의 k제곱 r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r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n제곱이고 2r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2r제곱 곱하기 k랑, 두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세제곱분의 r세제곱 곱하기 k제곱,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왜? 왜? 정말 왜? r제곱.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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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야! 지금! 재밌나 보네, 이 새끼들. 미치겠네. 나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어. 어떻게 재밌는 거야? 너 어떻게 이거? 야, 진짜 미안하다. 좋은 사람 없지, 근데. 희원아, 너 혼자 적고, 아니, 승리랑 둘이 적고 있는데. 미안하다, 진짜. 어? 마이너스만 바꾸면 된다고? 그래? 아니, 잠깐만. 야, 그게 아니라, 이거 둘이. 둘이 곱하면 여기가 r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뒤에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야? 네. 그래도 괜찮네. 야, 그러면은 r세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는, 나 지금 집중해야 돼. 진짜라니까. n분의 r세제곱 아니네. 야, 미안하다. 야, 이거, 아이패드 좀 되돌리기 없냐? 이게 잘 지금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n제곱분의 2r세제곱 곱하기 k. 아, 진짜 집중하자.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 아까 근데 종우야, 너 진짜 고맙다. 이거 그 제가 이따가 이거 할 때 그 진짜 이거 저 위기였어요. 제 마음 상태가. 종우 고마워. 자, 그냥 여기 파이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다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얘는 한 번에 하자, 적지 말자. 2분의 n, n 플러스 2잖아. 그러면 n제곱, n제곱이니까 2분의 1 살아났겠지? 근데 거기에 2 없어지니까 아예 3제곱이 없지 나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2, n 플러스 2잖아. 생각해봐. 맞잖아. 그럼 이제 n세제곱이랑 곱하면 3분의 1이 난다. 그러면은 3분의 r세제곱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파이 r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방금 구한 건 뭐라고요? 반구라고요. 반구. 반구뽕? 미친놈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 안에 여기 올라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미쳤어. 이게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입체의 도형이든 그 부피를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좀 아름다운 그런 지금 나라는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구분구적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근데 여기 내용은 제가 하나 여기서 알아볼게요. 여기 내용은 잠깐만 여기 잘 들어봐. 여기 내용이 겁나 어려워.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것까지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밑바닥까지 다 뚫어버리는 게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내신에서는 밑바닥까지 뚫어버리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제가 쓰려는 이 부분이 좀 완전한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수능 문제는 그냥 공식처럼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데 내신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능 인강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아주 깊숙하게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듯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라는 테마입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하다. 원리를 기억하면 간단한데 원리 안 배우고 외우려면 힘들어. 잘 봐봐. 일반적으로 이제 A부터 우리가 이제 구분구적법을 배웠으니까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 N개의 사각형으로 나눈다고 배웠어요. N개의 사각형으로. 그럼 이제 그 N개의 사각형은 이렇게 본 거야. 같이 갑시다. 밑변의 길이는 N분의 B-A로 똑같아. 힘내세요. 밑변의 길이는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이 여기서 여기를 뺀 이 길이를 B-A를 N개로 나눈 거로 똑같다고. 밑변이 지금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B-A를 N으로 나눈 이거는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밑변. 제가 말했죠? 이제 이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이서 끝나면.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점의 함수값이야. 이 점의 함수값. 그럼 첫 번째 점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왜냐면은 A에서 한 번 더 간 거거든, n분의 b-a가. 근데 이 두 번째 점은 a에서 n분의 b-a가 두 번 간 거야. 지금 두 번 간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얘를 f에다가 대입한 거야. 지금 이 f라는 식에다가. 그럼 여기의 높이는 뭐가 되냐면 fa 플러스 n분의 b-a가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높이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를 함수에 대입한 거겠지. 그렇다면 k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a 플러스 n분의 b-a가 몇 번 가야 되냐면 k번 간 거에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게 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이거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자, 이제 끝까지 왔거든. 이제 마지막 본론 하는데 잘 봐주라.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근데 이거를 K번째만 구하지 말고 내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 넓이를 다 합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유한한 개수라면 오차가 존재하게 되지만 내가 n을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그러면 오차가 무한히 줄어드니까 0에 가게 돼서 이거는 결국 의미하는 게 A부터 B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의미를 말해볼게. 이 DX가 6변이에요. 6변. 얘인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DX라는 거는 X를 그 나눴다는 거니까 이 DX가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S를 아주 길게 늘려 쓴 거야. S를. 왜냐면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SN에서 S처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많이 더해야 돼. 이거를 그냥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긴 양을 더해야 돼. 그래서 이 S를 이렇게 쭉 뽑은 것처럼 위아래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모르면 다 외워야 돼. 이따 내가 여러분 뭐지? 세 가지 식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식 내신 공부할 때 외우는 거 자신 있는 사람은 제 말 안 들어도 되는데요. 제 말만 들으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기들아. 여기랑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이거 보고 시작했지만 이 식만으로 얘랑 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x인 거야. 잘 봐. 얘가 x인 거야. 보면은 그렇잖아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x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잘 보라니까 이렇게 끝까지. 자, 네. 근데 k 대신에 뭐부터 넣래? 1. 그럼 여기다 1 넣어봐. 그러면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돼. 여기가 뭐뭐 붙었는데.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뭐로 가겠어? 0으로 가니까 a 플러스 0이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까지야? n까지니까 k 대신에 n을 넣어볼게. 그럼 n은 없어지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되니까 b가 되는 거지. 알겠어? 잠깐만. 학교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게 돼요.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이거 외우게 돼요. 근데 이게 변형되는 식이 내신 문제에 나오는데 그때 그 변형되는 식을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식 세 개를 복잡한 공식을 다 외우든가 아니면 방금 제가 말한 거 이해하든가. 진짜야. 꼭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구간이 중요한데 이 구간 어떻게 결정한다고? 여기다가 그냥 넣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너희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게 짜증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텝 1부터 하면 아주 쉬운 것부터 하면 이런 거죠. 이걸 이제 구하래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됐어. 아 준비 안 됐어? 아 말해봐. 준비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무슨 자리였냐면 b 마이너스 a 자리였어. 그쵸? 밑변의 길이를 n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밑변이 지금 접근 구간이 3이라는 거야. 길이가. 그러면 이제 여기도 b 마이너스 a였고 여기가 a였단 말이야. 그러면 뭐부터 접근하는 거야? 2부터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쵸? a부터니까 2부터. 근데 접근 구간이 3이니까 5까지 접근하게 되는 거야? 5까지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n분의 b-a는 밑변의 길이니까 x를 나눈 거니까 dx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통째로를 x라고 치환하면 fx d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게 1단계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아, 들으니까 뭐 쉬운 거네 라는데 이제 그 2단계 내신 문제로 나오는 걸 말해볼게요.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어? 그러면 선생님 저 이제 정시하니까 지금부터 자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좀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 이제 헷갈리고 그럼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n-3이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나온 거지. 아 그럼 아까 거기 안 주고 그냥 어? 그냥 이것만 바꾸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외운 사람은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니야. 어 내가 외운 거는 지금 여기가 n인데 근데 갑자기 n-3이 나오니까 이게 당황할 거 안 당황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틀릴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갖다 받을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어? 이상한.. 어? 그럼 어떻게 된다? 어? 괜찮아. 여기 하면서 여기 2 여기 3 적분과 3이니까 5 fx dx가 똑같이 될 거야. 왜냐면 얘는 어떻게 나온댔죠? 여기 대신에 2를 넣었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얘는 어떻게 나온댔죠? 여기에다가 k 대신에 넣었다는 거. 그럼 2 플러스 n분의 3, n-3이라 되겠지. 이게 3n-9.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로 가겠어? 3으로 가는 거지,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외운 사람은 이거 못 풀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헛소리 찍찍할 거 아니야. 뭐 이게 뒤에서 보면 3개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수업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것만 볼게요. K가 n 플러스 1부터 2n까지라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럼 이때도 이제 내가 외웠던 거는 1부터인데 지금 n 플러스 1이 나오면 얘가 다 적어주면 안 되냐? 자, 이거는 여러분 어디다 적으냐면 이건 꼭 적어야 되는 게 그 290페이지 290페이지 맨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시간이 지금 여러분 그 제가 근데 여기 다 풀어줘야 돼. 너네 어차피 못 풀어. 여기서 숙제를 내주더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안 해오겠지. 아 안 해오라는 소리구나. 아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숙제 내줄게요. 자 잘 봅니다. 체크 하실 거죠? 체크 해주세요. 290쪽에 편수 290쪽 보기 2번과 보기 3번이 수능 수준이에요. 여기서는 보기 수준이 수능에 나오는 수준이라 진짜로 정시를 하는 사람 분들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이상은 안 나옵니다. 저 여기 291쪽에 신흥까지 3번 이거 북한 문제예요. 진짜로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내신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16-3번 풀어줍니다. 기본 문제 16-3번 숙제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기본 문제 16-4번, 16-5번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16-6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숙제입니다. 지금 갈수록 숙제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발 숙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